김치를 담그는 날 양념 묻은 손으로 입에 넣어주던 김치 한 조각은 세상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. 전통시장 속 숨은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고인범의 억수로 맛있는 시장. 오늘은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 가게로 안내합니다. 영도구 청학시장입니다. 영도에 있는 청학동이라는 이름은 해운대에서 영도를 바라볼 때 두름이 항이 남쪽으로 나는 모양으로 해서 청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이곳 시장은 100여 개의 난장이 있다가 2007년도에 상세시장으로 인정받은 곳 바로 청학시장입니다. 한번 보입시다. 아, 여기서 그럼 야채 장사하시는 거예요? 예예. 예. 친절하고. 친절하고. 그러고 이제 신용. 함으로 뭐 다음에 한 번 더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 양심적으로. 청학시장에 오면은 물건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인심도 좋고 아차. TV에 내가 자꾸 그 회장으로 자꾸 이렇게 좀 나쁘게 나와서 그렇죠. 직접 보이거든요. 직접 보여 좋아요. 순수해 보인다. 원래 이렇다니까 순수하다니까. 예. 내린다. 자, 청학시장에 오면 한 번은 들려야 되는 곳입니다. 김치 파는 곳입니다. 직접 김치를 직접 다 담으셨다면서요? 네. 그러면 오늘 이게 한 몇 시간 전에 남은 거네. 그렇죠. 매일매일 생김치를 합니다. 매일매일 생김치? 네. 근데 옆에 김치가 또 종류가 몇 개 있어요? 네, 엇가래 김치, 파김치, 정고지 김치. 5분 여러분 제가 촬영한다고 파김치가 됐거든요. 아, 또 아재 개그로 재미가 없구나. 아재, 아재 봐라, 아재 봐라. 반찬은 몇 가지나 만들어 보셨어요? 김치까지 하면 한 30가지 정도. 저는 김치 반찬 자부심을 가지고 양념 같은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우리는 물김치 담아도 맹물 안 담아요. 전부 다시물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풀거리가 하니까 김치가 익어도 군내가 안 나요. 네, 이 집이 좀 특징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반찬 가게도 있고 여기 또 농산물도 있고 거기 과일 가게도 있어요. 과일 이 다 세 개가 다 한 집이죠. 예, 예. 다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 이제 오늘 안 팔리면 내일은 이제 우리가 다 담아요. 네. 재료를 전부 우리가 쓰는 것만 해가 오잖아요. 와, 그럼 이 세 개가 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데네요. 그게 맞는 거라. 남편 사업하다가 좀 포도를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. 그래, 옷가게 10년 하다가 지금 음식 장사인 지 20년 됐어요. 이 집에 있는 저 운동기구가 있던 이유는? 김장 때에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그 병원에서 28일 동안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되니까 바쁘다 보니까 손도 수술을 했어요. 어떻게? 이 신경을 전부 살렸어요. 아, 손에? 열 손가락을 신경이 죽어가 일을 너무 해가지고. 그런 손인겨. 우연어. 과연 고분다라 면 옆에서 엄마 김장김치 담을 때 하나 주는 그 맛이다 이거. 자, 고인범의 억수로 맛있는 청학시장의 김치 바로 이어옵니다. 감사합니다.